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영적 에너지를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악령이다 또는 잡신이다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 악령이 뭐냐 그걸 안 물어보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거를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악령이 뭐냐? 자,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사. 천사 그러면 그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그 사신들이라. 사신이라면 무슨 뜻이에요? 신부름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왕이 사신을 중국에 보내고 중국에서도 중국 황제가 사신을 조선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 사신을 보낸다는 것은 뭐를 전하는 존재예요? 예,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예요. 어떤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고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은 몸을 가진 인간이야에게 하나님의 뭐를 전해? 뜻, 말씀을 뜻을 전하는데 그 뜻을 누구를 시켜서? 천사. 그래서 이 천사들을 영들이라고 그럽니다. 영. 이 천사가 인간에게 영을 전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지만은 그 성령을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힘센 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제 받았는데 이 천사들의 수많은 천사들의 이 천사장 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들의 우두머리. 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또 악령들이 있죠? 그 천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자, 천사들에게 분열이 일어났어.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도 세례, 침례가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있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세례받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죄를 우리가 다 씻어버린다 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그 진짜 세례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거든요. 침례라는 것은 물에 어떻게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 물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 자신은 죽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탁 나온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 예수님도 그걸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자 말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더라.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말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은 진짜 뭐예요? 성령이 탁 임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즉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시더라.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 세례를 준 예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그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제자 그 후에 그렇게 하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이 아주 권위, 여기 권위라는 말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파워. 뭐를 느껴서, 야, 권위 있는 이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신학박사. 신학박사.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교인들이 다, 뭐, 어깨 뭐만 잔뜩 지게 돼? 무거운 짐만 지게 돼. 왜? 조건적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한국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줄 거다.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유대 교인들이 어떤 힘, 생기죠, 그렇죠? 그 생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
유대교인들이 생기를 받고 힘을 느꼈을까? 그렇죠. 서기관들은 조건적으로 가르쳐가지고 맨날 무거운 짐을 지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쫙 가르치니까 이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게? 목수였습니다, 목수. 갈릴리라는 그, 가난한 목수가 탁 들어와서 성경을 탁 풀고, 구약 성경을 풀면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힘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악령이란 말입니다. 그 회당에 여러 그 유대교인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귀신, 악령 이거 다 잡신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 잡신, 악령들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본래 천사들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악령이 되었을까? 네. 그렇죠. 이제 간단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천사장, 응? 천사장을 이름이 있습니다. 루스벨이라고 성경에 있어요. 이 루스벨이 어떻게 했나면.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사랑과는 다른 이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렇지.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나한테 잘못을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그게 490번이란 말이 아닙니다. 몽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번, 7번 이게 7자가 들어가면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라. 그러면 이제 이 천사장 루스벨 생각에 그럼 문제가 복잡해지잖아. 그렇죠? 죄를 지은 때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럼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통제 불능이 돼. 그래서 하나님 그건 조건적이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벌 탁 주고 혼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님은 왜 그 왕자의 그 신분을 버리고, 그 화려한 생활을 하는 궁성을, 그 석가모니가 왜 그렇게 거지 신분으로 세상에 나가서 동양하고 그랬어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하루는, 예? 궁성 안에는 뭐,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부터 우리 뭐 경복궁 뭐 이런 궁 안에서는, 궁 안에서는 죽으면 안 돼요. 궁 안에서 일하던 궁녀들이나 무슨 뭐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죽기 전에 어떻게? 궁 밖으로 내보내요. 궁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왕족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궁 안에서는 사람 죽는 것을 구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족이 안 죽는 이상.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사람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 궁 안에서 사람 죽었다는 거. 근데 하루는 허이허식하면서 그러다가 우연히 성 밖을 이렇게 내려다보게 됐어. 그랬더니 상여가 지나가는 거야. 상여를 상여가 이게 뭔지 모르지. 뭐 하는 건지 몰라.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게 곡을 하면서 울면서 따라. 그래서 석가모니 왕자가, 선생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 선생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습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는다는 말에 석가가 큰 충격을 받아요. 사람 죽는 게 뭡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사람은 태어나면 뭐예요? 다 죽게 돼. 그러면 나도 죽게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태어나서 5살, 6살, 7살 이럴 때 사람 죽는 구경을 해본 일이 없을 때까지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영원히 사는 줄 알았지. 그렇죠. 근데 아빠가 죽네? 할아버지가 죽네?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란 건 태어났으면 죽게 되겠구나를 알면서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죽게 되겠구나.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어떻게?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됐을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공부해 보니까 사람은 병도 들고 고생이 많다 이게요, 고통. 그러냐고. 석가는 고통이란 걸 뭐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석가가 출가했단 말입니다. 뛰쳐나갔어. 이 궁중 안에 있다거나 아무것도 뭐예요? 인생이 뭐냐라는 것을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삶이, 인간이 왜 태어나고 왜 그렇게 사는 동안 고통을 받고 또 죽고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선생님,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게?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옵니다. 그래서 석가가, 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궁 밖으로 나가서 거지생활 하면서 내가 이 궁에서 이런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뭐예요? 배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나는 저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면서. 그래서 왜 고통이 있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거를 깨달으려고 여러분. 자, 그래서 석가는 결국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는지, 그 뿌리를 키우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 방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깨달았어. 그런데 그 고통, 모든 고통과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배워도 이렇게 몰라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이기심이요, 욕심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노, 질투, 뭐 위선,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 그래서 그것이 다 각자에게 뭐요? 스트레스가 되고 유전자가 꺼지고 그게.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바로 이 이기심, 욕심, 분노, 증오, 분노, 이런 두려움, 뭐예요? 또 위선. 왜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벌 준다는 거니까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고 싶은 척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이거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와? 형벌로부터 옵니다. 아, 벌 받지 말아야지. 아, 잘못하면 벌 받겠지. 그래서 잘못하면 벌 주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이게 조건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의 소위 우리가 흔히 현대인들이 쓰는 말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스트레스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조건적이라.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을 시초에 누가? 천사장 루스벨이 조건적이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루스벨이 무슨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자기 생각에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온 우주를 통치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엉망 뭐요? 진창 통제 불능이 될 것 같아요. 그 루스벨 생각도 일리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뭐 있다 그래요? 일리 있다 그래요. 일리 있다.
그러나 이 일리는 뭐는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야. 일리는 사실상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일 뿐이다. 맞아요, 맞아. 네, 이게 문제야. 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서는 맞아.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진리가 아니다. 진실은 아니다. 사실이다. 그 이 진리는 어디까지나 무조건적,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리고 이 조건적 사랑만 있으면, 이런 것만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꺼지니까 결국 여기서 이게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야, 죽음이야. 네. 사망이야. 근데 루스벨은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왜 루스벨이 조건적 사랑이 옳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했을 때는 아직도 사망은 없지. 그래서 온 우주에 누구도 죽은 존재가 없지.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사망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말은 뭐를 몰랐다는 말이게? 생명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이 생명인데? 네,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그렇죠? 이 예, 무조건적 사랑이 예, 무조건 사랑이 바로 이게 생명인데. 그러니까 루스벨이나 그 모든 천사들이나 인간들은 아직도 뭐가 없어? 사망이 없어. 오직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생명밖에 없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영생하고 있었다. 이 말. 영생. 영생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 조건적인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영생하게 돼 있다 그러면 웃겨 안 웃겨? 웃기죠. 왜? 다 조건적이니까 다 죽고 영생이 있다.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뭐가 있구나? 아, 생명이 있구나. 그럼 그 생명은 뭔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더한다.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 또는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여 보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점점 켜지면서 그래서 회복하고 있는 거야. 현미밥 때문에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현미밥은 뭐밖에 안 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 중에 하나밖에 안 돼. 그리고 운동, 맑은 공기,
이렇게 기본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245기 이럴 때면 이제 여러분 친해지잖아. 친해지면 이제 여기서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가면 전화가 오고 카톡 문자가 오고 이래가지고 뭐가 좋다고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거기다 홀라당 속아가지고 어떻게 뭐는 잊어버려? 생명은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비싼 거 그 사람을 통해서 돈 주고 사 먹고 뭐 이러다가 생명에 대한 생각이 흐지부지 돼버리면 뉴스타트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 생명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비싼 거 먹어봐요. 그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힘, 에너지예요. 먹는 거는 먹는 거고 물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루스벨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천사장 루스벨아, 조건적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리고 조건적 사랑은 뭐가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결국 사람들의 어깨 무거운 짐만 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루스벨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뭐 스트레스란 게 뭔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 천사에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이 아, 이 조건적 사랑이 결국 스트레스고. 결국 이 조건적 사랑 때문에 뭐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구나? 사망이구나.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사망을 하게 만드는 뭐라? 이거를 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뿌리는 뭐라?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죄의 근본적 뿌리는 조건적 사랑이고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자 이제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이게 구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내가 뭐 좀 나쁜 짓 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줘서 나를 죽이신다느니 이런 헛소리를 어떻게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요? 조건적으로 질투하고 막 두렵고 위선적으로 마음이 안 편해. 그렇죠? 증오하고 막, 예.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붙어도 물어봐주면 기분 좋고 안 물어보면 유전자 꺼지고 이게 뭐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걸로부터 어떻게 이런 수준 이런 소위 세속적 세상적이라고 그래. 이 세상에서는 그게 좋아. 그러나 세속적으로 아무리 좋아봐야 그 반대편이 있어. 그 좋은 것 때문에 또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던 동네가 아주 부자 동네였어. 그래서 저는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팍 폼 잡고 댕길 때는 행복했는데 그 비싼 동네다. 그래서 그게 막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이제 집을 하나 사서 탁 들어가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지 알아요? 왜? 그 동네 차들은 벤츠보다 훨씬 비싼 차들이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벤츠 보고는 뭐라 그러게? 제가 살던 동네가 뉴포트 비치라는 건데요. 뉴포트. 그래서 뉴포트에서 알아주는 차는 그 당시에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어. 롤스로이스를 끌고 댕겨야 폼 잡지. 벤츠는 뉴포트에서는 뭐다? 거지 같은 차다. 그래서 벤츠를 그 동네 사람들은 뉴포트 시보레라고 불렀어. 왜? 미국에서 시보레가 제일 뭐예요? 값이 쌌다고. 우리 한국도 시보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값이 쌌죠. 자, 여러분. 자. 그게 이제 조건적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죽지. 사망이니까. 생기를 막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망을 우리 속에 있는 사망,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네? 어둠.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빛을 받아야 돼.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주러 오신 분이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다는 말은 뭐를 보여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다. 를 보여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 받아서 깨달아 보면 와, 내가 정상이 아니요. 정상이 아니라. 나는 교회 댕긴다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막 도와주고, 더 많이 도와주면 다른 교인, 안 도와주는 교인들보다 내가 뭐예요? 훨씬 더 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가 선행을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다? 위선이다. 이 말이야. 왜? 그거를 안 하면 내가 불안해. 즉, 이상구가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뭐요? 안 하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봐?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다 그것 자체가 죄가 돼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이상구가 비행기를 타고
잠을 자도 어떻게 자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피곤하니까 상구야 자거라. 먼저 자고 회복하고 전도하면 될 거 아이가. 너 왜 나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도 무엇으로 자야 돼? 믿음으로 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내가 잠이 그렇게 오는데 아니야 나는 꼭 전도를 해야 돼 하고 전도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불신이다 이 말이. 그게 죄다 이 말이.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어떻게 지치게 만들고, 응. 그래가지고 쓰러지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악령들이라는 천사들은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한 천사들에게 이 천사장 루스벨의 말이 맞다. 조건적인 맞다. 왜 무조건적이면 이게 난장판대 같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들의 3분의 1이나 되는 이 막방한 천사들 3분의 1이 누구를 따랐다? 아, 루스벨, 천사장 루스벨을 따랐다. 이래서 하늘나라에 뭐가 발생한 거요? 전쟁이 발생했다. 하늘나라에 전쟁이 발생했다. 이상구 박사 구라칠까요? 응? 이상구 박사 지 마음대로 하늘나라에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봐야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가엘과 그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용은 뭐예요? 용은 바로 루스벨을 얘기합니다. 사단 용을 대항해서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과 용의 천사들이 어떻게 싸웠다는 말은 무슨 칼 들고 전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그래서 의견의 대립이 있으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논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의견의 일치가 어떻게 깨어졌다. 그러면 뭐가 깨어진 거예요? 평화가 깨어졌어.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루스벨 용편 하나님 편으로 갈라져 버렸대.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드디어 자 용편 하나님 편으로 갈라졌으니.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편, 사단편과 하나님 편으로 분열이 되어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이 분열된 우주를 어떻게 통일해야죠. 아시겠죠? 통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깊이 하실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다. 지금은 이게 분열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분열 상태라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이 조건적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곳은 어디게? 여기요, 여기. 이 지구상이야. 아시겠죠? 응. 그러면, 어쩌다가 이 지구상의 조건적 사랑이 인간을 통치하고 있어. 그렇죠? 인간의 생각은 전부 뭐예요? 조건적 사랑. 그건 왜 그럴까? 이 지구는 누구 세상으로 하나님 해줬어요? 사단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줘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하고,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죠? 비교를 해서 그 사단들, 악령들과 또 우리 인간이 아하, 결국 뭐가 옳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라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돼. 그렇죠? 결론. 그래서 온 우주가 다 이 지구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사단과 그 악령들을 일단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만들기 전에 이 지구의 지구를 창조할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루스벨과 그 천사 3분의 1을 어떻게 일로 보냈어요. 자, 보세요. 뭐가 있는 곳에 있을 곳에 보냈어? 땅이 있을 곳에 보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이제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살아야 돼. 그래서 별거를 하자. 그렇게 됐어요. 별거를 해가지고 한번 각자 어떻게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합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별거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큰 용이 어떻게 하늘에서 용들, 그 악령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큰 용이 어떻게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라? 꾀는 자라. 속이는 자라. 무엇으로 속여? 조건적이 옳다라고 속이는 자야. 그래서 이 깨는 자가 어디로 내어 쫓겼다? 예, 네, 땅으로 내어 쫓겼어. 여기로. 네, 그 사단의 사내들 따르는 그 사자들도, 그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어버렸어? 사단, 마귀와 악령들이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분리가 되어서 여기 와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여기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감옥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감옥.
그래서 여기는 땅이 있고 여기가 감옥이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면 됩니까? 지옥. 그게 지옥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는 뭐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지배하는 곳. 그것은 사망의 지배. 아시겠죠? 이 사망, 조건적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우리가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교회 돈을 잘,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아버지 돈,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이렇게 복을 주고 이래서 우리가 벤처를 끌고 다니면서 살고 있구나. 참 이 세상은 어떻게? 좋은 세상이다. 라고 즐거워하는 것도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 아니다며. 이상구가 연세의대에 붙어가지고 폼 잡고 팍 기분 좋다. 이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웃기고 있는 거다. 이게 지옥이라 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지옥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누가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하, 와, 안 물어보냐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거는 뭘 몰라도 어떻게 한참 몰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옥이라도 이 지옥에 예수님이 오셨어. 뭐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탁 받아들이면. 아, 여러분, 제가요, 그 당시에 미국 살 때, 돈을 막 벌어가지고, 이럴 때 이제, 제가 술이 거나하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 먹을 때인데,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여의치 못해서 내가 만약 중고차를 타고 댕기는 처지가 된다면 그 뭐 죽어버리지 뭘 구질구질 살아 있어 중고차 타면서. 그 자식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 미치어서 사는 그 그런 말을 그냥 술 먹고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정말 빙신 같은 놈도 그런 빙신이 없었는데 그때는 뭐예요? 나는 잘났어 라는 것을 그 같이 친구들하고 그거를 죽이기 위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피하고. 예. 예. 뭐, 죽어버리지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고물차, 뭐 중고차 끌고 댕겨. 그거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뒤로 돌아보면, 참, 지옥에 살았어. 그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뭐요?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맞는 말이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지옥 속에서 좀 착하게 살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미 뭐를 세워서 안 세웠어요? 천국을 세웠다고. 우리가 살아 여기 이 지옥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야. 그것이 이게. 네? 네. 네. 그것이.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이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런 노래 잖아요. 내가 아직도 그 하늘나라 천국에 실제로 안 가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다 말이야. 그러면 예수 안에 아니면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말이 되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 루스벨이 천사장 루스벨이 그런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결국은 주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어떻게 정반대로 돼 서로 등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논쟁,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분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온 우주가 지금 조건적 사랑과 즉 생명과 아니 무조건적 사랑, 생명과 조건적 사랑, 사망으로 어떻게 분리가 돼.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찾던 뭐예요? 그 고통과 사망이 어디로부터 왔을까가 성경 안에만 대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석가모니처럼 깡통 들고 집집마다 밥 얻으러 안 댕겨도 어떻게? 여러분 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경은 하나님 보여.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래도 너희들 천국에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들어와.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를 이제 알아야 이거를 알아야 예수님이 이제 침례 세례를 받고 이제 드디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맨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더라? 유대인들의 회당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회당에 들어가서 탁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요? 와, 지금까지 그 유대인 서기관들 신학자 신학 박사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뭐요? 이게 뭐 다르다 이게. 뭐가 어떤 면에서 달라? 조건적과 무조건적.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힘을 받잖아. 그래서 와, 이게 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볼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가면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저 침례를 받고 회당에 들어갔더니 힘 있는 가르침 것 같더라. 뭐 그런데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 뭐 이렇게 해서 뭐 흐지부지 하고 지나가지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 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야. 회당에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그 귀신이 세상에 그 귀신이 말이에요.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생각이 있나니까 무슨 상관이야? 이 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 당신과 우리하고는 뭐요? 상관없는 사이라 이 말이에요. 상관없는 사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생각이 다르다 이게요. 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귀신이 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을 가르친 것은 뭔데? 조건적인데.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다. 이 귀신이, 어떻게, 왜? 이 귀신이 본래 하늘에 있었죠, 그렇죠? 그 전쟁이 나서 어떻게? 여기 쫓겨왔습니다. 뭐 때문에 쫓겨온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쫓겨난 거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누구를 속여가지고? 신학자들 뭐 다 속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다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도록 다 장악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여기 탁 들어와서 뭐예요? 다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야, 이분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탁 아는 거예요. 누구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귀신들은 예수를 뭐요?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단번에 알아보면서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뭐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뭐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멸하러 왔나이까? 이 귀신들은, 여러분, 귀신들은 언젠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을 전해서 어떻게? 그들이 가르친 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멸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데 귀신들은 뭐예요? 아는 거. 아하, 때가 왔구나. 왜? 옛날에 그 구약 성경 보면 뭐예요? 때가 참해 이렇게 때가 왔지. 그 이 귀신들이 야 바짝 뭐예요? 긴장한 거죠. 아하.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봐야 돼. 그러면서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자, 뭐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구상에서 최종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다 어떻게 끌어안고 다 끌어안았으니까 끌어안으면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예요? 그건 죽게 돼 있어. 왜? 죄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탁 죽어주면 이 지구상에 이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 지옥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세웠어. 세웠어. 그렇죠? 우리는 그냥 대박이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자,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상구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단, 저 루스벨. 너희들은 없어져라 하고 다 죽여버렸어. 죽이는 거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죽여요? 생명을 주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줘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려. 응? 그렇죠? 응?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있게 해봤다. 왜? 혹시라도 그 악령들 중에라도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던 악령들 중에라도 십자가를 보고 뭐예요?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구나. 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이 주장하던 조건적 사랑은 무엇에 불과하구나? 이기심, 욕심에 불과하구나. 자기중심적. 그래서 악령들도 마음을 어떻게 탁 바꾸면 하나님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죠. 네. 그리고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이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라는 것은 우주 통일을 위하여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거요?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를 어떻게? 지금 드러내는 중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저의 딸이나 아들이 큰 고생을 하고 또 저도 그 당시 저는 막 이 심장병이 생겨가지고요. 숨을 막 이 부정맥이 생기고 막 그러고 막 불면증이 생기고 막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도 해보고 세상에 저는 이상구의 인생에 이혼이라는 게 있을까 천만에 웃기지 마. 그런데 그 해봤다니까요.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무슨 이상구의 인생 속에 이혼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막. 이상구의 자녀들 마약을 한다고? 웃기지 마! 그런 안 생겨야 되는 일들만 골라서 어떻게? 막 생겨. 그럴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술이지, 뭐 술. 그렇죠. 그렇게 비관하고, 더럽게 팔자도 나쁜 놈이야, 나는. 그리고 어느 날, 한강에 가서 뭐, 거기서 그 지옥이야, 지옥. 저는 지옥을 잘 알아요. 아시겠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 거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윗도 그 지옥에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 그러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래요. 감사하더래요. 아, 여러분. 이게 이제 이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배우긴 배웠는데 그 이런 배경이나 이런 정말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배우시지 뭐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편적 가르침 뭐 이게 나중에는 끼어 맞추려도 서로 끼어 맞지가 않는 그런 단편적 여기서 지옥은 이런 거고 또 천국은 이런 거고 또 이건 이런 거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내가 아 이렇게 되겠구나 아 여기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어느 쪽이 생명인가? 어느 쪽이 사망인가를 결판짓는 실험장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의 종점이 뭐예요? 십자가였어.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이 실제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몸으로 보여줘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상구 같이 그 오만하고 지도 돈 없이 가난하게 컸으면서도 돈 좀 벌었다고 벤츠 좀 타고 댕긴다고 중고 차다가 차 타고 댕기면 죽어버린다 그랬었고 말이야. 그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뭐예요? 술 먹는 시간이야. 그럼 술 먹고 나면 또 뭐라 그래? 아이고, 아고 죽겠네. 네. 그 옛날에 우리 임영희 씨가 잘 하던 거. 아이고, 속이 쓰려 그랬네. 토하고. 어? 그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술 먹으면서요. 어느 순간에 내가 참 웃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제가 그걸 탁 잘라버렸어요. 거부해서. 왜냐면. 여러분, 술, 센 술, 응? 그 양주도 뭐, 버드카, 뭐, 이런 거, 뭐, 세단 말이에요. 세면 그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그 술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편안할까요? 따끔따끔할까요? 예,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냥 무슨 소리가 절로 나오는지 알아요? 카! 왜 카 해요? 카 해야 그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묻어서 나를 고통을 주는 알코올을 어떻게 해요? 카 해서 좀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물이라도 마셔야 되고 금방 뭐를 주워 먹어야 돼? 안주, 주워 먹어야 돼. 그래야 그 목구멍 그 술이 넘어간 자리에 묻어있는 알코올을 어떻게 해요? 안주가 들어가면서 닦아주거든. 카는 무슨 말이야? 그 괴롭다는 얘기야. 그런데 카 해놓고 뭐라 그러게? 좋다 그래요. 좋대. 그 좋은 척하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인생은 참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 지옥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옥에 이 지옥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이 지옥에다 사람을 만들어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고생 시키는 건 맞아요. 왜? 우주 통일을 위하여. 우주는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곳 생명이라는 것이 만방에 드러나야 돼. 그리고 온 우주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죽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몰라. 그래서 이 실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대략 6000년간의 실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 왜 인간이 죽을 수 있는가? 왜 생명은 뭔가? 그래서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다가 드디어 그 지옥 속에서 살다가 드디어 구원을 받아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들어오면 진행되던 병도 어떻게? 다시 회복이 돼. 아,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구나. 그렇죠. 그거를 온 우주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게 동참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실험에서 특히 뉴스타트에 오신 분들은 와 병원에서 치료받던 다 죽어가더니 어떻게? 여기 오니까 뭐예요?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니까 싹 유전자 켜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뭐야? 그게 옳구나. 조건적으로, 조건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살면 그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야. 이래서 드디어,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어준다. 할 때 그거를 바라보던 그 맨날 술만 먹고 있던 이상구 이명일이가 십자가를 뭐요? 그러면서 이명일이 몸 속에 있던 암이 어떻게 싹 없어지고 이상구 몸에 있던 15가지 기관지 천식에 역류성 식도염에 축농증에 소화불량에 무좀에 온갖 잡병들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들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15가지 병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뉴 스타트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내가 나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 10년 된 차를, 중고차를 끌고 댕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아. 우리, 옛날 같은 우리 장사장 차, 그, BMW 봐서, 아, 좋겠다. 근데 오해하지 마. 싫다는 말은 아니네. 싫다는 말.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게?
하나님과 그 사단의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 쪽에선 뭐예요? 특공대들이요. 예, 예. 이 지옥에 파견된 특공대들이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옥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 네. 갑자기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돼버렸어? 격상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우주 통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지대한 공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 받는 것이 뭐라? 유익함이라. 내가 암 걸린 것이, 암 안 걸리시면 내가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게 다 통일이 되면요, 하나님은 이제 다 그 아들 예수와 또 누구에게 이 하늘나라를 상속합니다. 누구게? 우리들이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동, 예수와 공동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들이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은근히 세미나, 뭐가 세미나인지 알아요? 저 신빙들 있잖아. 그렇죠? 우리 하선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또 새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이분들 보면, 저는 성경 공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걸 알았는데, 이거를 그냥, 이 대박을 그냥 다, 이러고 받아들이니 좀 셈이 나긴 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항복하지 마시고,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고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내가 혹시나 내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기쁘죠, 그렇죠? 그 성경 이게 굉장한 책이요, 이 성경책은. 그냥 착하게 살아래, 천국 가고 싶으면, 안 착하면 지옥 보낸대, 그런 책이 아니야. 그런 초등 학문이 아니란 말이야. 그걸 사도 바울은 초등 학문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범우주적인, 이 성경책 이외에는 이런 얘기가 존재하잖아.